서울 금호동에 있는 600더600 양으로 홍보하기에 궁금해서 가봤다. 두 명. 내부는 생각보다 엄청 넓었다. 양념갈비살 1.2kg를 시켰다. 양념 반, 생갈비살 반은 안 된다네. 셀프 샐러드 바인데 그렇게 다양하진 않다. 기본 찬만 있을 뿐. 이곳은 정말 고기 양으로 승부해야 할 듯하다. 역시 숯은 참숯이 아니다. 어차피 기대도 안 했다. 서울이니까. 고기가 나왔다. 딱 봐도 많은 양이다. 고기를 담은 접시가 더 많아 보이게 하는 것 같다. 어쨌든 많은 양임이 분명하다. 고기는 당연히 한우가 아니다. 이 가격에 한우일 리 없고, 미국산이라고 하는데 맛만 좋으면 된다. 엄청 길다. 과연 두 명이서 다 먹을 수 있을까? 이런 곳은 양과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해야 하는데, 올해 만 원이 올라 4인분에 64,000원이다. 54,000원일 때는 우와 진짜 싸고 양 많다 라고 느껴지는데, 64,000원이라고 하니 겨우 만원 차이지만 그렇게 싸지는 않네 라고 느껴진다. 이래서 식당에서는 음식 가격을 올릴 때 신중해야 한다. 손님들은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이다. 맛은 있다. 양념한 소갈비를 숯에 굽는데 맛없기도 힘들지. 테이블에 기본적으로 불판이 3개 정도 비치되어 있어 불판 갈아달라 할 필요 없어 좋다. 양념을 계속 먹다 보니 역시 질린다. 역시 그냥 생갈비를 시킬걸. 처음 요구했던 대로 반반 해주면 더 좋은 마케팅이 되지 않을까? 두 명이서 고기만 먹을 땐 약간 많고, 세 명이서 먹으면 조금 부족할 듯하다. 암튼 두 명이서 가면 고기로 질릴 때까지 먹는다. 원래 소고기 자체가 느끼해서 많이 못 먹기도 하다. 총평을 하자면 두 명 가서 소주 두 병 먹고 밥 먹고 하면 8만원 가까이 나오니 가격이 싼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다. 하지만 양이 많은 것은 확실하다.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먹마술TV.